때는 1983년 1월 11일입니다.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동네 꼬마 아이들이 산 중턱에서 이제 막 평소처럼 막 술래잡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탕탕탕! 탕탕! 빵야 빵야! 이러고 있었어요. 저 한 아이가 수북하게 쌓인 낙엽 뒤로 숨은 거죠. 그때 그 아이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낙엽 사이에 이렇게 뭔가 하얗고, 하얗고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뭐지? 야, 일로 와봐. 야, 이게 뭐야? 이제 마네킹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논 거예요. 이상해. 뭐가? 만지면 만질수록 뭔가 말랑말랑 해지는 만질수록.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꽁꽁 얼어있는 여자의 시체였던 거예요. 자,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어요. 강력반이 바로 투입이 됩니다. 서반장이라는 분이 현장을 이렇게 쫙 살펴봐요.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글쎄? 참 이상하죠. 대체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성폭행 흔적이나 외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시신을 여기 와서 유기한 건가? 아니야. 에? 시신을 옮긴 흔적이 없잖아. 아, 그러네. 도대체 이 외진 산 중턱에서 그냥 나체 상태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게 뭘까? 피해자가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되게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한겨울이니까. 근데 시신이 거의 미라 상태예요. 얻을 수 있었던 단서가 있었어요. 뭘까요? 뭐지? 지문? 아, 지문. 지문, 지문. 아, 지문. 아, 시신이 부패가 돼서 아, 시신이 부패가 돼서. 역시 바로 하시는데. 이게 조금만 날씨가 더 따뜻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은 지문이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문이 있었고 그 지문을 대조해서 피해자를 찾았어요. 피해자의 신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피해자는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24세 김모 씨예요.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서반장은 김 씨가 일했던 이발소부터 찾아가요. 그런데 김 씨랑 친했던 동료에게서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을 듣게 돼요. 그 김 씨랑 유난히 친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없습니까? 글쎄요. 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 맞다. 그 사진! 사진이요? 사진 찍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사진? 그 모델을 해보라고. 사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는 42살 이동식 씨. 그러니까 원래는 보일러 배관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꽤나 잘 나가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거예요. 당시에 이 사진작가에 대한 평가가 되게 독특했어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진을 찍는 작가라는 평이 있었어요. 소재가 이 사람이 무슨 사진을 찍느냐 궁금하죠? 네.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그 사진작가 이동식의 집을 급습을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 경찰입니다. 저희 예, 이동식 씨. 예. 혹시 이발소에서 일하던 김 씨라고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 본 적 없어요. 근데 보긴 봤죠. 제가 그 이발소 단골이니까.
이렇게 순순히 안다고 인정을 해요. 순순히. 자,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유, 뭐 아니에요. 저는 뭐 얼굴만 알지 몇 번 본 적 없어요.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이제 모르쇠를 하죠. 그래서 서반장이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사진작가잖아요. 뭐가 최대 관심사겠어요? 사진. 사진이죠. 아하, 저기요. 아, 사진작가라고 들었는데 그 혹시 본인 그 어떤 사진 찍는지 혹시 좀 봐도 돼요? 어, 물론이죠. 갑자기 이 남자가 좋아하네. 사진 얘기가 나오니까 좋아해. 막 밝아지면서 막 눈빛이 막 달라지고 신이 나, 난리가 났어. 들어오세요. 근데 사진을 쭉 보는데 정말 이 서반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동식이 보여준 사진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했던 거예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입가에 피를 쏟으면서 관 위에 엎드려 있는 여자. 그리고 가슴에 과도가 박힌 채로 막 피 범벅이 된 여자. 근데 이 사진 속 여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같아요. 너무 리얼한 거죠. 설마. 너무 리얼해. 뭔가 느낌이 오는 거야. 하지만 이동식이 끝까지 모른대. 그렇겠지. 자기가 안 그랬대? 그런데 그 당시 사진을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박 형사, 아무리 봐도 시신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쵸? 나체 상태고 포즈도 좀 특이했죠? 이때 서반장의 머리에 번뜩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포즈. 고. 모델이 포즈를 취하는 것 같잖아. 그런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이기만 한 게 아니구나.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구나. 피해자한테 동의.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분명히 필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필름을 이동식이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범인이겠지. 자, 서반장과 형사들은 이동식의 집과 사무실을 이제 뒤지기 시작해요. 한참 사무실을 막 뒤지고 있었는데 한 형사가 말을 합니다. 여기 지하실이 있는데요. 어? 거기다. 거기다. 사무실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일러 공이었죠. 그걸 잘 알겠네. 지하실을 내려갔는데 뭐 이상해요. 보통 지하실이라고 하면 그냥 맨 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그냥 생. 네, 시멘트 발라져 있고 도배가 돼 있어요. 이거 서반장에 가서 그렇게 만져봐요. 두드려봤어. 비었어. 비어 있어. 뭔가 소리도 이상해. 도배지를 뜯어보고 했더니 필름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와, 대단하다 진짜. 꽁꽁 숨겨놓은 걸 보면 의도적으로. 아무튼 이게 뭔가 있는 거죠. 자, 그 필름을 갖고 현상을 해봤더니 총 21장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뭐가 찍혀 있었을까요? 피해자. 하지마. 피해자. 와, 시체 사진. 바로 김 씨의 시신이 있던 그 장소 그대로 김 씨의 사진들이 나온 거죠. 자, 이제 사진이 나왔죠. 서반장은 다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유동식 씨, 필름이 발견됐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 김 씨를 만난 건 맞는데 전 사진만 찍고 보냈어요. 보냈고 제가 볼 땐 제가 가고 난 뒤에 그 여자 자살한 것 같은데. 야,
똑바로 봐, 이동식. 연출을 해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추궁을 계속했죠. 그 여자가 이미 죽고 자살한 뒤에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상가랑 말이 좀 다른데. 어? 두 번째 난간에 봉착합니다. 살아있을 때 찍었어도 아니면 뭐 이미 죽은 뒤에 찍었다고 해도 사진이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이동식이 김 씨를 죽였다는 증거를 그 사진으로 어떻게 알아? 그런 그치. 사진도 많이 찍었고, 맞아요. 네. 네. 서반장은 이 이동식이 찍은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 계속 보는 거예요. 분명히 사진 속에 죽음의 증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서반장은 사방천지를 발품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잡았을까? 자, 이 사건의 해답을 알려줄 사람이 누굴까요? 피부 파는 사람 아니면 의사? 사진... 사진이랑 와, 관련된 잠깐만. 사람? 사진 작가예요. 아~ 사진 작가? 작가요? 네. 이동식도 사진 작가잖아요. 네. 같은 사진 작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아, 이거 누드 사진 같은 걸 찍어본 경험이 있나? 뭐 어쨌든 같은 업종에 일했던 사람이니까. 우와, 생각도 못했다. 자, 다른 사진 작가들한테 자문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진학계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홍순화 작가님. 사진도 유명하죠. 이 홍 교수까지 사진 분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홍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현미경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뭘 확대해 보라는 걸까요? 저거 지금인데. 동공 풀림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동공. 네. 동공? 정답. 동공 안에 누가 비쳤나? 아! 우와! 맞아. 야, 너 깜짝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자, 확인해야 돼요. 어? 여기 시계. 보이세요? 어? 그게 뭐예요? 솜털입니다. 아, 털, 털. 솜털? 솜털이 왜? 이게 왜요? 솜털이 서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아... 사람이 죽으면 네. 솜털이 눕는데요. 어, 진짜? 아, 진짜? 와. 아, 그... 오, 나 닭솜털 진짜 아, 이 진짜? 사건에 정말 큰 열쇠가 된 게 다름 아니고 솜털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서반장이 21장의 사진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봤더니 네. 솜털이 서 있는 상태부터 어머, 솜털이 눕는 상태까지의 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과정을 찍었네요. 그럼 결국 아, 사진 속에 죽음의 과정이 아,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미친 사람이야. 카메라가 쓰던 게 일본제 카메라였어요. 인제가 예, 예. 옛날에 인제가 많았죠. 백완공 월급이 그때 당시에 27만 원이었는데 네. 그 쓰는 카메라가 쓰던 카메라가 150만 원. 그 당시에 150이면 진짜 비싼 건데. 그래서 다른 일반 카메라들보다 훨씬 선명했겠죠. 화질이 좋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솜털을 보고 이제 결과를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동식 집에서 청산가리가 발견이 됩니다. 밝혀진 사건의 전말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사건의 시작은 김 씨가 이발소에 첫 출근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1982년 11월 27일. 첫 손님이 그 이동식이었어요. 제가 사진작가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몸매가 진짜 예술이시다. 감사합니다. 모델해도 되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환심을 산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가까워지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고 보름 뒤에 이동식이 이제 계획했던 범행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 피해자를 네, 타겟팅을 했대죠. 아, 그러네. 진정한 예술은 누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내일 사진 촬영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딱 맞는 장소도 알고 있는데. 이동식. 예? 이동식이네.
아니 계속 그러지 마. 이상하잖아. 죄책감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죠. 자, 이날 이동식은 약국에서 파는 그 항생제 캡슐 알약 빼고 거기에 청산다리를 다시 이렇게 닫아요. 그걸 이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경에 그 이발소 앞에서 만나서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버스에 내려요. 그래서 둘은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죠. 네. 호암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11시. 산속은 조용했고 그렇겠죠. 이제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동식은 배경이 좋은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를 하고 김 씨는 포즈를 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동식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잠깐만요. 좀 춥죠? 좀 쌀쌀한데 아, 그거 벗으시면 감기 걸리시니까. 준비해왔던 그 청산가리 캡슐 두 알이랑 감기 물약을 건넸어요. 아무 의심 없이 김 씨는 넘기죠.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넘기죠. 이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김 씨가 고통을 막 호소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동식은 마치 지금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막 찍어요. 한 장 한 장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찍기 시작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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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결국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촬영을 계속해요. 에?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김 씨의 두 손을 묶고 찍고 옷을 막 하나씩 벗겨가면서 찍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다 찍었어 이제. 김 씨의 시신을 낙엽으로 다 덮고 유유히 그 자리를 뜨게 되죠. 미치겠다. 죽음의 순간을 사진에 담은 사탄의 사진작가. 이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진짜 엽기네. 대한민국이 뭐 난리가 나죠. 뒤집어졌죠. 네. 난리가 났죠. 충격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범인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진짜 얼굴이나 봅시다. 이 사람이에요? 네. 이때는 신상공개 규정이 없어가지고 막 나올 때 얼굴 막 찍어서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사실은 뭐 워낙 이제 천하의 나쁜 놈이라서 그래, 딱 보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네요 그냥. 하, 이게 다 찍은 사진들인가 봐. 밑에. 미친 사람이네 진짜. 자, 근데 이 사건이 해외 토픽까지 이제 나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정권이 더 이상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덮어라? 빨리 종결시켜. 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아니 모르잖아요. 이동식의 범행이 이 사건 하나뿐일지 아니면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이렇게 더 이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도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3년 뒤에 형을 집행을 받아서 서울구치소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죽기 전까지 끝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술을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는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숭고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게 그게 진짜 예술 중에 예술 아니에요? 1986년 그 당시 신당동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기 기운 했을 때 목욕탕에
가루 쫙 빼주고 그리고 쌍화탕 마셔봐. 너무 좋아. 언니는 마음 씻어보는데 어쩜 피부까지 좋아. 아주 반딱반딱 해나네. 부럽다. 얼마야? 갑자기 여성 A씨가 숨쉬기 힘든 듯 목을 움켜쥐더니 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왜? 뭐야? 언니, 왜 이래? 어? 왜 이래? 이어 A씨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4월 4일 용산역 앞에 시내버스 안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 B씨가 갑작스러운 구토와 함께 호흡 곤란을 보이다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1988년 8월 8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안 동일한 증세를 보이던 C씨 또한 그대로 쓰러져서 사망.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 3명이 연이어서 돌연사하자 경찰은 이상한 걸 좀 느끼죠. 네, 방법도 똑같고. 마지막 사망자 C씨. 네. 이분은 이제 손 씨라는 여성분이었거든요. 네. 아니, 버스 안에서 사망자가 나온 거야? 네. 야, 씨, 그 목격자는? 이 버스 기사 말로는 피해자가 구토라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져서 병원을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 외상은? 딱히 외상은 없어서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 아, 그러긴 좀 젊은데. 경찰은 이 손 씨 부검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인터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 보시죠. 결과는 뭐 위내용물과 전체 장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인 검출됐으니까요. 단순한 뭐 심장마비로 죽은 변사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운 수사가 닥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부검으로 검출된 독극물은 바로 사이안화포타슘. 독극물이 장기에서 검출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치. 경찰은 계획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손 씨의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튼.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분이 원한 살 일이 좀 있었을까요? 에? 원한이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받아야 될 돈 때문에 조금 뭐 다툼이 있었나 해서.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돈을요? 누구한테요? 그리고 손 씨가 사망하기 직전 어떤 한 사람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줌마네, 아까. 근데 더 이상한 건 말이죠. 목욕탕에서 갑자기 사망한 A씨, 그리고 귀가하던 그 버스에서 사망한 B씨, 이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항상 그 여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용의자네. 바로 친절한 선자 씨. 그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40대 주부 김선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외모에 엄청
엄청 신경을 쓰고 사치가 좀 심했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요. 캐바레를 아주 자주 들락날락 거렸고요.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아, 약간 이유가. 돈을 그냥 물 쓰듯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버스에서 사망했던 손 씨. 네. 그 사람, 김선자 씨의 신임이었다고. 아, 응? 뭐. 가족이었어요. 아, 남편의 동생.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직계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약간 뭔 좀 친척벌 네. 올케 신임 관계. 뭐 남편의 뭐 사촌. 뭐 그렇죠, 그렇죠. 손 씨가 사망한 날 김선자와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좋은 뇌물을 받는데 딱 484만 원이 딱 모자라는 거야. 그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거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은 내가 돈을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아, 튼수, 아유, 패턴이 좀 똑같을까? 어떻게 안 될까? 거기서 이제 484만 원이라는데요.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어, 왜요,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빌릴 때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끊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김선자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484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지? 딱 모자란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우이한테 올케한테 신우이한테 굉장히 그 믿음을 준 거죠. 아, 딱 끝전까지 아 요거만 내가 빌려주면 그렇죠. 아, 그러네, 되는구나 하고 요거 허풍이 아니다. 내가 다 긁어 보았는데 지금 딱 484만 원이 부족하네. 너무 믿음이 가죠. 신우이 손 씨는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수표를 건넨 뒤 헤어진 직전에 급했는데 덕분에 내가 좋은 물건 살 수 있게 됐다. 아유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이거 좀 한번 마셔봐. 어? 김선자 씨가 신우이 손 씨에게 음료수를 건네준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예. 목욕탕에서 죽은 A 씨. 김선자 씨가 뭘 줬죠? 쌍화차. 그리고 버스에서 죽은 B 씨를 만났을 때도 친절하게 마실 걸 권했던 겁니다. 근데 사건을 더 파헤쳐 보니까 또 다른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뭐예요? 신의 손 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또 다른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몇 명이 죽은 거야 지금? 40대 여성 김 씨는 집으로 가는 시내 버스를 타고요. 숨도 못 쉰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김 씨 역시 쓰러지기 직전 김선자 씨가 준 음료수를 마셨고요. 이야, 진짜 사실이다, 사실. 근데 정말 더 충격적인 건 사망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어, 제발. 또 여자분. 김창아. 누구지? 야, 그 88년 3월 거 시내버스 사망 사건 자료 받았다 보지? 거 어디 있어? 아이, 저쪽 자료. 아이, 선배님 왜 그러세요? 당시에 이 사건도 도련사로 정리가 된 거지? 네. 아, 이 사건 분명 김선자랑 연관이 있어. 아이,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김선자 범행을 몰래는 좀. 이거 좀 봐. 김선자 씨의 친 여동생이요. 아주 동상대로. 형주. 바로 제 직계 밑에 동생 김문자 씨의. 바로 동생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당시 목격자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친동생이라고요?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옆에 계시던 분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놀래지. 어허. 여동생이 사망할 당시 김선자 씨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죠. 와. 경찰은 김선자 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선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죠. 경찰들은 난감해집니다. 그도 그럴 게 마지막 피해자인 손 씨를 제외한 시신들은
다 매장을 한 상태였어요. 아, 땅속에. 아. 어, 이렇다 할 증거가 지금. 아, 부검을 하겠어요. 예, 없었던 거예요. 부검 안 했지. 그래서 결국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꺼내기로 합니다. 뭐야? 시신 그 죽은 피해자들 시신을 AB 파서요? 예. 이미 매장한 시신들을 유족들에게 사실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3명의 무덤을 파헤치고 사체 부검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이 세 구의 시신에서 전부 사이아난 포타슘이 검출됩니다. 이 검출된 독극물, 곽박사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이아나 포타슘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이안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이제 푸른색, 청록색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번역해서 한자어로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아, 청산가리. 그리고 청산가리. 포타슘을 예전에는 칼륨이라고 불렀고 칼륨을 한자어로는 가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이아나 포타슘이 청산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체들에서 모두 검출된 청산가리. 이거 완전 뭐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다 똑같이. 근데 김선재 씨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은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김선자 씨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경찰의 집안 전체를 막 이잡듯이 아주 샅샅이 막 뒤졌어요. 당시 얼마 없던 여경들을 대동해서 몸 수색까지 다 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물증인 청산가리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안 나와. 야, 이거 뭐야?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에? 진정 좀 하시고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돈 빌린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잠깐만 저쪽에 아 진짜 이게 웃기는 사람들이네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없으면 나가요 나가 저 밤에 안 씻어요 에? 결국 경찰은 철수 준비를 그때 뭐 나올 힘 뺐을 때 뭐가 나오거든 보통 근데 그때 한 여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요 이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경찰은 끝까지 별미를 잡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 경찰분께서 저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본인이 급했군요. 이분이 화장실 급해서 김선자 씨 자택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네요. 급하게 볼일을 보는데 앞에 이렇게 기둥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어? 뭐가 보이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봤더니 밤톨만한 크기의 청산가리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형사님! 우와, 저거 굉장히 어떻게 발견했어요? 나름 진짜 철저하게 숨겨놓은 거죠. 그렇죠. 앉아서 볼일을 보는 여경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못 찾을 뻔했던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어 집 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뭐 핸드백, 수표, 통장들이 발견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두 피해자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저런. 신의선 씨에게 아까 얼마라고 했죠? 444만 원을 빌리고 난 후에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버스에서 사망한 B 씨는 700만 원. 여동생 김 씨에겐 1000만 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빚이 있었던 거예요. 살해 동기는 뭐 단순하네요. 김 선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고요. 한 거예요. 어? 나 안 죽였다고. 나 아니라고. 나이스. 아, 저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 아, 나 아니라고요, 진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구속 후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요. 199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을 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MBC 뉴스데스크 영상이 있거든요. 예, 요
요거 이제 경찰 체포됐을 때 당시인데 한번 보시죠. 백지연 씨 나오네. 와. 5명 연쇄 독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은 40대 여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분 이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진짜 평범하게 생기셨다. 너무 평범하게. 그냥 가정주부죠. 연쇄적인 독극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단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여인은 지난 7월 8일 저게 정상가 엄청난 양입니다. 20g 정도니까요. 소량도 가루로 사람이 죽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마시에서 살해한 혐의입니다. 모욕탕에서 사망한 A씨고 버스에서 사망한 B씨 그리고 여동생 김씨 그리고 시누이 손씨 해가지고 4명이잖아요. 근데 아까 뉴스에서 5번째 희생자라고 이제 보도를 한 이유가 사실은 김선자 씨의 범행으로 의심됐던 사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아는 사건인가요? 또? 김선자의 친아버지. 맞습니다. 와 진짜 페륜 사건이래요 이거. 아니 뭐 동생 뭐 무차별적으로 근데 뭐.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자 여동생 김 씨를 살해하기 한 달 전이에요. 김선자 씨는 아버지와 함께 친척 그 회갑 잔치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잔치 끝나고 올라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버지에게 건강 음료를 건대요. 또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의심 없이 그걸 마셨고 김선자 씨와 이제 동승한 시외버스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딸이 주는데 의심을 어떻게 해요? 맞아. 버스 안에서만 세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알고 봤더니 아버지한테 또 돈 빌렸어요? 3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돈 얻으려고 사람 쉽게 죽이는구나. 이거는 진짜 계획적으로 해서 단연간에 걸쳐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독극물로 이렇게 살해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시대의 압력 아닌가 하는. 근데 저는 그 친아버지도 똑같거든요,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음료수 마셨고 같이 가다가 있었고 현장에 김선자 씨가 있었는데 이건 유죄로 지금 안 된 겁니까? 아 다른 분들은 아까 그 매장된 상태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선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는 화장을 했던 것 같고 그 바람에 고령이시고 또 이러니까. 아버지도 살해했을 걸로 추정은 되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무죄가 떨어지는데 아까 뭐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매장을 한 시신에서 사이아나 칼륨 그게 발견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청산가리 자체가 옆에 사람이 묻혀 있는 그 옆에 토양까지 오염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토양에서도 검출을 한 겁니다. 경찰들이.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 끝이 나지 않았어. 언제 끝나요? 너무 무서운데. 주변 지인부터 가족까지 진짜 야멸차게 그냥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가 천운이지 천운. 어머. 근데 이것도 정말 측근 주변 이웃이었는데요. 김선자 씨는 이 피해자한테도 12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어요.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렸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이제 도청을 좀 해왔는데 어느 날 연락 한 통을 받아요. 내가 불광동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서 받아서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받으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방에서 김선자 씨를 이제 만나서 돈 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죠. 돈 줄 사람이. 그때 이제 김선자 씨가 율무차를 직접 타서. 피해자한테 권합니다. 시츄에이션은 뭐 피해자는 다방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유모차를 마시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택시를 잡은 거예요. 근데 택시에도 김선자 씨가 따라 붙습니다. 와 진짜 김선자가 어지러울 때 먹는 약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고 택시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는 몸이 너무 힘들고 막 느낌이 이상한 거야. 쎄한 거야. 그래서 김선자 씨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택시한테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눈치챘지? 본인 몸도 너무 힘드니까. 눈치가 아니라 이제 그때 그냥 육감적으로 아, 내가 빨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집에 도착했고 다행히 몸이 점차 회복이 돼서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이거는 초창기예요. 아, 지금 이제 미제 사건을 우리 김숙 씨가 늦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건데 이른바 얘기하는 청산가리를 저 이렇게 조율할 줄
좀 어려웠던 시기에는 미수네 미수. 미수죠. 네. 살인 미수. 그래서 그 후에 양을 늘렸나 봐요. 그거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 또 있어. 이 김선자 씨가 예. 그 집을 찾아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 따라가요? 그 추노야 뭐야? 다음 날 김선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뭐 그 김선자가 준 거에 청산가리가 있었다는 거 몰라요. 근데 자기 몸이 아픈 몸만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오더니 아이 어제 어지럽고 뭐 힘들다고 그랬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120만 원을 딱 빌려간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왜 줬어? 딱 갚고 가는 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저 피해자 측에서 문제 삼으면 이거 저 뭐 경찰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걔가 뭐 주문 네, 그렇죠. 음료수 먹고 내가 몸이 안 좋았어 이러면 주변에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그렇습니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진 그쪽으로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네. 아닌데 나중에 알았을 때 이분 정말 무서웠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그 김선자 씨가 이제 검거된 후에 와. 이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와. 라는 걸 알게 됐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소름 끼쳤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뉴스 보면서 약간 무서웠던 게 왠지 이렇게 막 독하고 이렇게 무서운 분들은 왠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분이라 진짜 옆집 아줌마처럼 이런 분들 음료 주면 난 먹을 것 같아. 저도 옆집 아줌마가 주면 먹을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래서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면식범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면 이제 경계를 하죠. 맞아. 이 사람 뭐지 이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네. 너무 평범한 얼굴이었어. 네.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친절하다고 소문 나니까 돈도 빌려주는 거죠. 주위한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네, 나름대로 유대는 상당히 잘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빌려주죠. 그치, 돈을 이 사건은 빌려주죠. 사실은 목욕탕에서 첫 번째 범행이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핸드백, 진주 목걸이, 반지가 없어졌다는 거를 신고를 했었어요. 목욕탕에서 첫 번째 사건 때 네. 김 씨한테. 근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그때 부검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왜 수사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목욕탕에 목욕하고 들어갔다가 뭐 그 쓰러지시는 심장마비로 그런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선자가 장소를 선택해도 꼭 그런 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86년이었잖아요. 그렇죠. 86년이면 이 대한민국 형사들부터 시작해서 경찰들이 본연의 직무에 거의 일을 못했어요. 86 아시안게임이 뭐냐 하고 전부 88 이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 바람에 지원 뭐 이런 걸 해서 경비 직무를 다 나가고 예, 수사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사실은. 네.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 어쨌거나 정말. 근데 뭐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이제 30만 5, 6년 됐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 피해자 이제 가족분들도 사실은 아직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사실 겪었을 어떤 고통. 거기다 또 그렇죠.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 심경은 정말 사실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찹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올해 36살 김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작에 앞서 지연 씨가 저에게 제보를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귀신보다는 맹신하는 분들이나 그냥 인간이면서 애들을 무참하게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인간이 가끔은 잔인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뭐지? 아, 나도 겪은 일도 있고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말이 안 나네. 아, 충격이 아직도 있나 보네요. 이제는 제가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과연 지연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연 씨가 8살이던 1993년, 영하의 겨울밤이었어요. 지연 씨는 다 해진 내복 위에 겉옷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엄마. 어두운 골목을 혼자 헤매고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지연 씨는 혼자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훌쩍이고 있었죠. 지연아! 지연아! 야! 지연아,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엄마 어디 갔어? 어? 아빠.
화물차 기사로 일하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곤 하던 지연 씨 아버지가 예정보다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지연 씨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치. 엄마가 집에 없어. 어? 불도 다 꺼져서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 들어가자. 지연 씨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었던 짐 가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어머머. 누가 봐도 살림살이를 오래 방치한 티가 났던 거죠. 지연아,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 지연아, 엄마 왔어. 당신 언제 왔어? 애나 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나 나쁜 데 있다 온 거 아니야. 나 하늘님한테 기도하고 온 거야. 하늘님. 사실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떡하냐. 아버지가 있을 땐 태연하게 지연 씨를 챙기고 돌보는 척하다가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 바로 돌변해서 지연 씨를 혼자 남겨두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만나러 간 거죠. 어떨 때는 그 신도들하고 사나흘씩 어울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 매너. 게다가 아버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어머니한테 주면서 네. 우리 딸 좋은 거 먹이고 예쁜 것 좀 입혀줘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 소중한 돈을 다 갖다 줘. 사이비 교단에 몽땅 갖다 바친 겁니다. 당신 봐봐. 애꼬리 지금 이게 뭐야? 어? 그리고 집은 위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러고 또 당신이 엄마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우리 가족 복 받는다 그래서 당신하고 지연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내가 됐고 나 더 이상 이런 꼴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들어가자. 나 진짜 우리 가족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 여보 여보 가요. 한 번만 봐줘.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요. 여보! 어? 아버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아직 어린 지연 씨를 봐서 결국 아버지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론 일을 하다가도 휴게소에 들르거나 공중전화를 발견하면 여보세요? 아빠야. 엄마는? 꼭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집에 잘 있는지 자주 확인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아까 엄마가 챙겨줘서 잘 먹었어. 그래도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 어머니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다행이네. 이제 지연 씨 혼자만 두고 밖에 나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그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보겠다면서 이웃들을 집으로 불러서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부업을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죠. 네. 예. 게다가 지연 씨에 대한 태도도 확 바뀌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제 우리 딸한테 잘할게. 엄마 믿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연 씨 머리를 곱게 빗어서 따주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예쁜 원피스도 입혀주는 거예요. 아유, 예쁘다.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 지연아, 짜잔! 우와. 엄마 어때? 완전 예뻐. 우리 똑같아. 똑같지? 지연아,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 가자. 하나, 둘, 셋. 어허. 지연 씨는 원래 자기가 알던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 지연아, 우리 불꽃놀이 하면서 사진 찍으면 진짜 더 예쁘겠지? 작은 불꽃이 막 튀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지연 씨는 신이 나서 평소에 엄마랑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한참 반짝거리는 불꽃에 정신이 팔린 찰나. 엄마! 엄마! 어느 순간 주변에 연기가 끼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엄마! 아! 현관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깜짝 놀란 지연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 안쪽으로 달아났지만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빠져나갈 곳도 없고요. 어떻게? 어떻게? 열기 때문에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엄마! 불 속에 갇힌 지연 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유독가스 마셨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유, 지연아. 지연아. 아유, 지연아. 좀 차려 말고사. 어, 어야, 어야. 이 정신 들어? 할미야. 아유. 근처에 살던 친할머니가 지연 씨네 집이 불타는 걸 보고 그 연로한 몸으로 불길에 뛰어들어서 지연 씨를 구해낸 거였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연 씨도 할머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람. 어? 또? 그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뭐 어디 갔어? 그렇게 갑자기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된 지연 씨는 바쁜 아버지와 떨어져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친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손녀를 구할 만큼 지연 씨를 끔찍이 여기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왜 그러지? 너! 할머니가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아이고, 어째서 그렇게 복 나갔지만 하니, 응? 너, 엄마 없는 티 내지 말고 다녀,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가 점점 밥을 먹을 때도 들어가. 너 여기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마. 알겠어? 찬밥과 김치만 들려주고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지연 씨가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동안 문 밖에선 할머니와 큰아버지네 식구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같은 피부친데 뭐 못됐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설날 그래 그래 앉아들어. 아이고, 자 할미가 세뱃돈 줄게. 다른 사촌들에게는 세뱃돈을 다 잘 챙겨주시면서 지연 씨에겐 혼자 찬물에 손이 얼어 터지도록 설거지를 시키기도 했어요. 못했어. 엄마보다 더 심하네. 지연 씨는 가진 구박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악대지, 악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친가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끊지. 어, 잘했어, 잘했지. 그리고 어느덧 지연 씨는 서른 살이 됐죠. 어린 시절의 상처는 잊고 행복한 생일을 보내는데 잠깐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 아빠. 어, 지연아. 어. 저기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말이야. 저기 아빠랑 같이 가보면 어떨까? 거길? 거길 내가 왜 가? 널 그렇게 찾으신다네. 나 가기 싫어. 지연 씨가 단칼에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딱 한 번만 다녀오자며 끈질기게 설득을 하셨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지현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죠. 왔니? 네. 그간 내가 미웠지? 내가 네 맘 다 안다. 당황한 지현 씨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양손으로 지현 씨의 손을 더 꼭 잡고는 내가 널 다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는 지현 씨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불 속에서 지현 씨를 구한 그날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탄 집을 수습하고 보니 누가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방화였던 거죠. 그 범인은 바로 지현 씨의 어머니였어요. 역시 예상대로. 왜 그랬지? 그 즉시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끝에 한 달 만에 어느 시골 폐공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 공장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옷 주머니에서 그을린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재물을 바치나니 저를 약속된 그곳으로 꼭 데려가 주십시오. 재물?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들킨 후에도 부업을 하는 척 사이비 신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 무리들은 환생을 원하면 재물을 바치려고 어머니를 세뇌를 했고 어머니가 처음에 바치려고 했던 재물이 바로 딸 지연씨. 딸인 지현 씨였다죠. 아유, 너무 미쳤어. 뭔 헛소리야. 정갈하게 머리를 빗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손에 폭죽을 들려주고 노래와 춤을 시켰던 게 그게 바로 재물 바치는 의식의 일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자 달아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재물로 바친 거죠. 오, 진짜 무섭다. 사건 후 할머니는 지연 씨를 맡아 키우겠다며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죠. 지연 씨가 자꾸 기침을 한다거나 잔병치레 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불안해진 할머니가 평소에 자주 갔던 무당집에 갔어요. 악기가 붙었네. 재물로 바쳐진 그 손녀딸한테 말이야. 기겁한 할머니가 어찌하면 좋을지 묻자 그 무당이 내린 해결책. 지연 씨를 지키고 싶으면 구박대기처럼 모질게. 아이고, 아이고. 매몰차게 대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이게 맞는 거야? 그것도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어머. 벨트한테 나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절 괴롭히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은 귀한 손녀를 지켰다는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하세요.
지현 씨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사이비 종교에 미쳐 딸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어머니와 무당이 한 말에 휘둘려 손녀의 상처를 외면했던 할머니. 지현 씨가 가장 먼저 들었어야 하는 그 말, 그건 미안하다가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17년 주인공인 혜원 씨가 23살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대학교에 복학하게 된 혜원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금 사정에 완벽하게 맞는 아주 저렴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렴한 집, 위험한 집. 하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CCTV조차 없는 데다가 위험한데. 건물에 들어서기만 하면 왠지 모를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건물 세입자가 혜원 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아유 왜? 너무 싫어.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던 혜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죠. 엄마 가려고? 어. 이삿날 이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러 온 엄마가 이거 꼭 현관에 붙여놔. 엄마가 어렵게 구한 거야. 어,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말 들어. 아무래도 이 집 느낌이 별로여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미신을 꼭 챙기는 엄마는 당부 또 당부했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밤 12시쯤 혼자 남은 혜원 씨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놀라서 현관문 쪽을 탁 바라봤는데 누구세요? 저기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문 밖에서 웬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뭐야? 너무 심하네. 이밤중에 웬 여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한다고? 세입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혜원 씨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피기라곤 하나 없는 낯빛에 움푹 들어간 시커먼 두 눈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뭐가 됐던 일단 여자를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겨우 붙들고 물 없어요! 하고 외치자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정적. 혜원 씨는 현관 구멍으로 다시 눈을 가져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자가 서 있던 그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라든지 하물며 살짝 움직이는 소리조차 나지가 않았는데 그새 감쪽같이 여자가 사라진 것이었죠. 어디 있는 거야? 결국 그날 혜원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못 자고 못 자서 어떻게 자? 하지만 여자의 방문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네, 다음 날. 시계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기 무섭게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반복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던 중 문득 혜원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릅니다. 이삿날 엄마가 지어줬던 부자국. 서랍 속에 박아두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빨리 붙여. 다음날 혜원 씨는 부적을 꺼내서 여자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현관문 밖에 그렇지,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날부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혜원 씨는 이 부적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러고 며칠 뒤 혜원 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주 시키던 찜닭집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눌러주세요 하고 적었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고 보니까 집에 물도 없고 휴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한테 저녁을 먹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찜닭 시켰지. 먹으려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건물에 들어선 순간 부적이 갑작스레 사라진 거예요. 혜원 씨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현관문 걸쇠까지 모조리 걸어 잠갔어요. 지금 자기를 지켜주던 부적이 없어졌잖아요. 뭔가 금방이라도 여자가 막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친구한테 막 아무 말이나 뱉었죠. 그래도 다행히 친구랑 좀 수다를 이렇게 떨다 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무서움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웃겼던 거 알지? 그래, 그날 뒤로 더 이상 안 왔잖아. 괜히 걱정하지 말자. 그때 배달 왔나 보다. 잠시만. 눈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두고 가는데. 근데 분명 배달 요청 사항에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라고 적어뒀잖아요. 혜원 씨는 한쪽 눈을 현관 구멍으로 가져왔어요. 문 앞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그 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배달원 뒤로? 네, 배달원 뒤로.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였죠. 저기요, 배달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에 배달원이 멈칫 하더라고요. 요청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죠. 배달원은 뒤를 돌았어요. 그냥 받는 게 나으려나? 하고 고민하던 찰나 그 여자가 따라 나갔어요. 붙었어, 거의 붙었어.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혜원 씨는 점차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배달원한테 붙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떠난 게 분명했어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혜원 씨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문 밖을 확인한 후 분명 배달원 뒤에 붙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자가 얼굴을 불쑥 들이미는 거예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아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이는데. 도와주세요! 문 열라고. 방금 전 혜원 씨네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배달원이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 한 잔이잖아.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배달원은 사실 그 여자가 불러온 한 폐였던 거예요. 결국 위태위태하게 휘청이던 문이 확 열어잡혀졌고 구세주 같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 알고 보니까 이제 끊기지 않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듣고 있던 친구가 잘했네, 경찰에 잘했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와, 친구 진짜 구세주. 그 두 사람은 경찰차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도망쳤죠. 사람이요? 사람이야? 10여 분의 수색이 끝난 뒤 경찰은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 잘했다, 어머. 어머. 그런데 경찰의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가위가? 하고 놀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가 날 무시했잖아! 뭐야? 알고 보니까 여자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물에 혜원 씨가 이사 오는 걸 보고 포교 활동에 목적으로 삼은 거였어요. 알겠어, 삼았구나. 그래서 입주 첫날부터 혜원 씨를 찾아가 본인 딴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귀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한 혜원 씨가 문도 계속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부적까지 붙여놓은 걸 보고 감히 자기를 잡귀 취급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던 거죠. 그 이후로 집주위를 맴돌며 혜원 씨를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 미쳤나 봐. 그러다 혜원 씨가 편의점에 다녀오면 배달을 시켰다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주워 듣고 기회다 싶어서 같은 종교를 믿는 남자를 불러다가 배달원으로 위장을 시킨 거예요. 혜원 씨가 현관문을 열게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를 무시해왔던 그 혜원 씨를 가위로 찌르려고 막.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방문으로 끔찍한 기억만 남게 된 혜원 씨의 첫 자취 생활.